서울에. 서울에는 왜요? 전쟁이 끝났으니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야지. 맛있니? 예. 자, 이거 더 먹어라. 감사합니다. 자, 너도 더 먹어라. 희들 부모 찾아주기 전까지는 데리고 있어야지 어쩌겠나. 내 병수발에 두 아이까지 자네 힘든 거 내가 잘 아네. 여보게, 심심해서 어쩌죠? 야, 약 좀 주게. 예. 기침이 심해서 어쩌죠? 천식이 도지면 큰일인데. 그래, 너 저거 불렀는가? 금방 뒤따라온다더니 왜 여기가 노는 게야?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? 별일 없을 겁니다. 저 괜한 걱정 마시고 숙모님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. 쌀이에요. 죽 끓여서 숙모님하고 애들 주세요. 아, 네. 열이 펄펄 끓는데 국불에 걸렸나 봐요. 데리고 나가게. 내 새끼한테 오고 있어. 얼른. 그래도 손녀를 살려준 아이인데 이 추운 날씨에 너무하시네요. 여지껏 이만큼 키워줬으면 됐네. 살이도 충분히 했고 그랬으면 됐어. 돌이 지났으니 이젠 필요 없다는 건가요? 이보게, 자네 왜 일어나? 지금 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? 자네가 이 아이야 애비라도 되는가? 죄송합니다. 언제까지 이